오늘 수업 리딩이고 교재를 84페이지. 그렇지. 84페이지 맨 앞쪽에 보면 이제 여기 교재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 그림이 나와 있어. 그래서 84쪽에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인색한, visually insect한 beggar. 거지. 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너럴스 한 왕이 어떤 한 왕? 반대한, 그쵸? 반대한 마음씨가 너그러운 한 왕이 마을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거지가 어떻게? 이거의 동사형이 excite야. 얘가 동사야. 그지? 그래서 excitedly, 하면 신나는 이렇게 되죠. 형용사가 되지. 근데 거기 ly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 신나게 흥분해서 그래서 H에 2번이겠네요. 피로하게 신나게 흥분해서 기다렸다. 왜? 이제 자기가 거지니까 날 되게 불쌍하게 여기고 나한테 돈을 많이 주겠지 이 생각에 신나서 기다렸어. 왕이 마을로 어프로치 했을 때 어프로치는 뭐죠? 어프로치? 다가왔을 때 그렇지. 다가왔을 때 그는 배그가 동사예요. 배그가 동사고 배그에다가 발음이 짧으니까 G를 한 번 더 붙이고 AR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beggar 뭔데 이게? 얘가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거지가 돼. 얘는 뭐야? 배그는 구걸하다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I가 4번. 배그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왕이 내가 가야 할 journey가 아직 멀었으니 journey? 여행이죠? 갈 길이 아주 멀었으니 네가 가진 쌀, 여기서 네가 라고 해야 되는 거지야. 거지가 갖고 있는 쌀에 grain이라는 건 쌀이 어떻게 생겼어? 한 알 이렇게 하죠? 한 톨, 두 톨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알이 알 쌀, 알 할 때 알 여기 내 나랄, 곡물 이게 6번 grain을 내게 죽어라 이렇게 왕이 horse back. horse는 말이고, back은 등이죠. 어디에서? 반의 등에서, 위에서 부탁하자. 얘는 B가 7을. 거지는 annoyed 했지만, 얘가, 요게 동사예요. annoyed. 얘가 동사. 짜증나게 하다. 그러면 annoyed는 형용사죠? 뭐? 짜증이 나는 8번은 D네요. 짜증이 났지만 쌀을 조금 주었다. 이거 글 다 읽어봤지? 읽어봤어요? 쌀을 조금 주었다는 거를 몇 개를 줬어? 다섯 알. 그렇지, 다섯 알을 줬어. 그래서 쌀 조금은 5, 여기잖아. grain을 줬어. 그러나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거지는 자신의 terrible 실수를 깨달았다. terrible? 끔찍한 네거티브 한 거야, 테러블. 자, 여기 숙제로 다 해왔을 거니까 한번 채점해보시고 86페이지에다가 주어 동사 이거 그죠? 구문 분석을 해봤을 거야. 여기 해볼게요. 89쪽에 86쪽 네, 돌아와서 한 번씩 해볼게요. 이거 첫 문장 단어 Once upon a time ADM AM인지 어떻게 하지? 얘가 뭐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얘가 동사니까 그죠? 관계 대명사는 형용사죠. 해석해 보면
우선 by 뒤에 ing. 이 ing는 뭐죠? 동사 뒤에 오는 거니까 동명사지. 얘는 뜻이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구걸을 함으로써 살았던 뭐? 가난한 한 남자가 있었다. 옛날에. 그 다음 소은이 one day. 어, am. he. 어, 그 다음 heard가 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어떻게 볼까? 오늘날 왕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을 들었다. 그렇지, that day. 그날 그렇지.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을 들었다. 그렇지. 그러면 그 들은 날이 왕이 우리 마을 지나간다고 하는 날인 거야. 맞죠? 어, 오케이. 그 다음. 김주어 was 동사. 이렇지가 동사. 아, to be very generous. 어. 또는 어떻다. 뒤에는 주어. 하나. set 다음 동사. 어. 그 다음에 목적. 어. 그 다음에 ADM. 오. 그 다음에 동사. 서사. 얘는 for the king은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이죠. 뭐 하기를 누가 도착하는 걸 기다려야 될 거야? 왕이 도착하지. 어떻게 왕은 매우 관대한 걸로 알려져 있다. 있었다. 어. 그래서 그 남자는 그 구걸 그릇에 앉아 구걸 그릇을 set down 했다는 건? 아, 구걸 그릇을 놓고 어. 어디에다가? 길에 어, 길 옆에. 길 옆에 두고 신나게 왕의 도착을 기다렸다. 좋다. 왕이 도착하기를 신나게 기다렸다. 그죠? 오케이. 어, 그럼 보세요. A 할 때 he는 얘는 대명사잖아. 대명사라는 건 앞에 한번 나온 걸 말하죠. 근데 지금 앞 문장에서 나온 게 한 사람밖에 없어. 맞아요? 얘 누구야? 거지죠? 맞니?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할 때 어디 갔니? The man. 얘는 누구예요? B. The man은 거지. 그치? 얘도 거지죠? 왜? 구걸 그릇을 옆에다 놓자 했잖아요. 얘도 거지. 읽으면서 누군지 한번 체크해볼게. 문제가 아마 A, B, C, D, E 중에 다른 걸 지칭하는 건 뭐냐, 이게 문제일 거야.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a while. 지훈이? AD. 그 다음에 주어 어디까지야? 네. 그렇지. 여기까지 주어. 그 다음에 얘는?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얘도 ADM이고 얘도 ADM이에요. 그럼 여기 보자. To feel. feel 동그라미. feel with.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개 볼게. stop 뒤에는 꼭 뭐가 오냐면 동명사가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stop이 동사고 목적어로 동명사가 온다는 거. 근데 얘는 투부정사가 왔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뜻을 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니? stop 뒤에 투부정사 나왔죠. 그치? 그러면 stop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야? stop이 동사고요. 얘는 타동사고 얘는 자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뭐다? 부사로 쓰인 거야. 얘는 부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뜻은 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이야. 하기 위해.
하기 위해 뭐 했다? 멈추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짝꿍이 하나 있어.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지우리라고 해석해볼까? For a while. 잠시 뒤에. 잠시. 잠시 뒤에 그 착한 늙은 남자는 거지의 그릇을 쌀로 채운 걸 멈췄다. 아니야. 하는 것을 하려면 꼬라지가 동명사여야 돼. 해서 이렇게 다시. 아, 잠시 뒤에 그 착하고 늙은 남자는 거지의 그릇을 채워주기 위해. 뭐로 채웠는데? 아, 쌀로 채워주기 위해 멈췄다.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야? 왕이 오기 전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겠지? 할아버지겠죠? 그 노인이 거지가 있네? 그래서 쌀을 좀 주려고 멈췄다는 거야. 길을 가다가. 맞죠? 오케이. 다음에 꽃. 여기 진주. 예. 봉사. 그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자, 그때 동시에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쌀을 주려고 했던 그때 왕도 말을 타고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대. 그 거지한테. 더 배거. 얘를 대놓고 더 배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야? 씨는. 거지죠. 그치? 그 다음. 배거가 주어. 부시드가 동사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 엔드. 엔드는 동사. 전체를 A에 있는 걸로. 아니지. 이렇게 소리 쳤다며. 목적어지. 맞지? 네. 왕이시여. 해석해볼까? 어지는? 어지는 그 늙은 남자를 노인이라 해줘. 아, 노인을 이고 소리쳤다. 또 올드 우먼이잖아. 근데 늙은 여자래. 할머니라고 해. 그지? 밀치고 어떻게 했다? 소리쳤어. 뭐라고? 나의 왕,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니? 왕한테 너는 이라고 하니? 네. 아니, 젊은이는 뭐 싸움이 없네요? 아니, 젊은이는 늙었구나. 아니 왕이 젊든 늙었든 간에 왕이면 나의 왕 너님이라 그랬어. 너님.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니? 너. 오케이. 다음에. 다나? 제가? 오케이. 말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얘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분사구문이라서 다 ADM이에요. 분사구문. 뜻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가고. 분사구문이라는 건 이렇게 된다. 동사의 ing를 쓰거나 동사의 PP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얘는 어떨 때 능동일 때. 말을 직접 하면 saying. 말하는 걸 당하면. said, said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말을 누가 하는 거야? 왕이 주어져. 얘가 주어지.
왕이 여기에 뭐가 없다는 건 주어랑 똑같아서 그래. 뭐 왕이 직접 말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saying을 쓴 거야. 그래서 뜻은 뭐가 하면 서 어디에서? 다섯 알을 어디에서? 그의 그릇에서. 어, 그의 그릇은 누구 그릇인데? 거지. 거지, 거지. 그 다음에 다섯 알을 어떻게 해가지고? 갖고 와서 그것들을 어디에다가? 왕의? 왕의 손에다 주었다. 놓았다. 오케이. 다음 시은이 주어는? 더키. 매우 환하게 만들었다. 예.
있는 위치 있죠. 그지? 이거를 계속주용법이라고 하고 뒤에 관계대명사와 위치일 때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일 수 있어. 얘가 그래요. 예문이. 이 위치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는 항상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는 이렇게가 다 선행사야. 그죠? 왜? 왕이 쌀을 가져가고 가져갔으면 네가 먼저 좀 줄래 그랬잖아. 그럼 나한테 뭔가를 좀 줬어야 되는데 거지한테 금을 주던지 뭐 돈을 주던지 어? 뭘 줬어야 되는 건 쌀을 주던지 뭐 이랬어야 되는 건데 쌀 알 다섯 개를 가져가고 그냥 말하다가 가버렸어. 이게 어떻게 그지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다 이거. 오케이. 그리고 요 동사를 요런 동사를 뭐라고 해? 사용 동사라고. 대표적인 게 make. 세 개밖에 없어. have, let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얘는 목적어, 목적고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고 하게 만들다. 뭐가? 그지가 매우 화나게 만들었다. 어? 그냥 갖고 가서 튄 거. 이거 튀었잖아.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그지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튀었어. 그래서 그걸 짜증나게 만들었다. 다음에 when. 그냥 윤주 접속사 그다음에 더 배걸 그다음 그렇지. 어백이야. 그치? 가방 한 꾸러미가 있었나봐. 가방 하나를 어떻게 때? 발견했다. 어백 요속하면 되죠? 그 가방. 어. 무슨 쓸 등이? 어. 동사 나? 갑자기? 남쪽. 어. 얘는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야. 말이 이렇게 뒤에 말이 어둡다고 똑같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빈칸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얘는 하나 뭘 각각에. 그래.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생각되는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그죠? 왜냐면 얘가 동사인데 기분은 준하니까 여보세요. 기분은 준하니까 목적어 두 개 필요하거든? 근데 왕에게 라고 하는 관전 목적어는 있는데 뒤에 뭐가 없어? 기점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여기 목적격이 생겼대요. 여기 생각해 볼게요. 그 가방은? 그 가방은 수천? 네. 쌀 그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렇게 골드 코인 그게 즉 뭐다? 예. 왕이 준 그가 왕에게 준 쌀. 그렇지. 그가 왕에게 준 쌀이 몇 개였지? 다섯 알. 다섯 개니까 여기 말고 뭐가 들어가야 돼? 다섯 개가 들어가야 돼. 맞죠? 그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하나 더 배고가 얘는 목적어. 접속사 얘는
그러니까 뒤에 뭐 그다음 이렇게 되죠? 만약 예를 들어 100개를 줬어. 그럼 그 말을 몇 개 주겠니? 100개를 받았겠지. 그죠? 그랬다면 그 다음에 주절이 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건 얘는 뭐예요? 현재의 이유가 얘는 가정법 과거죠. 공식이 가정 과거잖아. 과거 완료는 해부피피잖아. 맞죠? 가정법 과거. 왜? 뭐 때문에? 투데이 때문에. 투데이가 오늘이잖아. 지금. 현재 일이니까 여기는 가장 과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일했더라면 현재 이럴 텐데 이런 뜻이야. 맞죠? 내가 그때 좀 더 과거에 더 뭐 했더라면? 관대했더라면 나는 오늘날 부자가 되겠을 텐데 쌀 뭐 이렇게 한 움큼 줬어. 그러면 그게 몇 개 되겠냐? 어? 몇백 개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걸 줬으면 내가 그 말 몇 번 받았겠지. 자, 1번. 문제 풀어 온 사람은 한 번도 훑어보시고 고쳐야 될 거 없나? 지은이는 그제 오늘 받았으니까 지금만 풀어보시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고 별 훑어오는 게 있다. 그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몇 조각을 풀어야 돼, 우리? 그 다음 페이지가 풀어야 되죠? 네.
엄청 기다리는 거야. 기대하는 거야. 뭐 왕의 도착을 얘가 alive가 동사고 arrival이 명사야. 그죠? 그래서 왜 신상이라고 할 때 옷집 같은 데 가면 new arrival 이렇게 써있잖아. 막 도착했다 이거야. 어 신상. 그래서 왕의 도착을 어디다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대 엄청 했죠. excitedly 신나게 기다렸다. 2번 한 남자가 tried 뭐랬니? 노력했다. try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엄청 노력하는 거야. 의지를 갖고 보려고 엄청 노력했대. 그 거지를 왕이 전에 왕이 도착하기 전에 거지를 도우려고 했다. 맞아요? 네. 그게 누구였지? 노인이었죠. 어. 다음 2번 The beggar 거지가 요청했죠. 왕한테 뭘 해달라고. 왕한테 쌀이랑 돈 그만을 달라고 요청했니? 아니죠. 4번 The beggar 거지는 행복했대. 행복한 이유가 뭐야? 행복한 이유가 왕한테 쌀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대요? annoyed 짜증났다 그랬죠. 뭐야 쌀 달래 이런 거 그지? 아니야. 다음에 왕은 보냈죠. 백을 하나 보냈는데 뭐로 가득 차 있어서 금화로 가득 차 있었니? 쌀로 가득 차 있었고 금화를 따로 줬지. 이제 오케이. 그래서 몇 번? 왕이 거지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거지한테? 그래 왕이 거지한테 보냈는데 그 백을 하나 보냈는데 그 백에는 수천 개 쌀이 들어있다 그랬고. 그리고 그 말을 받은 만큼 왜 그 말을 따로 보냈다고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금화가 가득 차 있는 백이 아닌 거야. 오케이. 어 여기는 여기가 뭘로 바꿔야 돼? 여기가. 어 라이스로 바꿔야지. 다음은 3번은요? 4번. 3번은 그렇지. 왜? 거기 콤마가 뭐라고 했니? 동격이었죠. 그래서. 거지가 왕에게 준 쌀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치? 쌀이 몇 개였어? 다섯 개니까 4번 5. 4번은 뭐예요? 그의 끔찍한 실수를 깨달았다 라고 그랬어. 쌀을 다섯 달만 주고. 그렇지.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줬어? 왕에게 쌀 알을 몇 개만? 쌀알을 어? 이제 가는 거야? 네. 이제 가는 거야? 네. 어, 여기 앞에 여기 쓴 거야? 네. 네. 어, 여기 쓴 거야? 아니요. 이거 오늘 쓴 거야? 그건 저번에. 아, 저번에 거야? 이거 오늘, 이거 오늘 거야? 몇 개만 줬어? 다섯 개만 준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쌀알을 다섯 개만 준 거. 다음에 이거 보자. 요 위에 내용은 있었어 본문에, 그렇죠? 어, 그 노인이 얘가 길가에다가 자기 동전 그릇을 구걸하는 그릇을 이렇게 딱 놨을 때 노인이 얘를 도와주려고 쌀을 주려고 멈췄다 그랬지. 그때 거지가 그 노인을 어땠어? 밀쳤어. 그리고는 소리쳤지. 왜? 왕이 그때 같이 온 거야. 그래서 어? 왕이시여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 요걸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거 1번 노인은 종종 보았다 그 거지를 예전에. 또 왔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종종 보았구나가 되는데 그게 없었고 거지는 didn't feel 느끼지 않았다 그
grateful은 thankful이야. 감사하는.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어. 누구에게? 그 노인에게. 3번. 거지는 예상하지 않았어. 많은 것을.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 엄청 기대했죠? 응. 그래서 몇 번이야? 유치할 수 있는 거? 그렇지. 밀었다는 거 왜 민 거야? 너무 반가워서 민 거야? 너무 좋아서? 너 비켜 꺼지라는 거지. 왜? 왕이 더 많은 걸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아. 오케이. 자, 보다 문장은 한 문장씩 해석하고 답을 한번 말해보자. 써버리는. 오, 닦아. 수호님 닦아. 아, 다는. 보세요. 원데이. 어? 거의 뭐라고 해야 돼요? 베이블. 거지가 들었다 뭐를 지나간다라는 걸 들었다. 다음에 표준이 The beggar 주어 어땠대? 해석은? 거지는? 마음이 넓으니까 내가 불쌍한 걸 보고 나에게 왜 나에게 뭐 많은 걸 주겠지? 그래서 기대한 거야. 그 다음에 동사 저 동사 어. 부사 그 다음에 얘는 저 아 저거 이렇게가 AD예요. 얘는 AS는 뭐뭐 할 때로 해석하면 돼요. 해봐. 거지가 기다릴 때 친절한 노인은 시도했다. 아니야, 엄청 노력했어. 쌀을 그의 그릇에 놓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 그럼 여기 뭘 써야 돼요? 볼. 와. 동양 그릇이죠? 어, 그다음. 이건 다 ADM이고. 얘가 주어. 이렇게가 동사. 여기 들어갈 건 뭐죠? Rice. Rice.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얘는 목적어. 이렇게 해볼게. 하지만 것부터. 하지만 가트지가 그 왕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 왕은 그 거지에게 약간의 쌀을 요청했다. 좋다. 자. 은주, 또 매걸 주어, 그다? 응. 얘는 감정 목적. 얘는 어 그리고 왕은 오케이. 그다음 얘는 더 속사. 또 매걸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얘가 목적어. 오케이.
나오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6번에 뭐 들어가야 돼요? 순서? 코인. 코인. 스. 얘가 동사죠? 요렇게가 주어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오케이. 해석해봐. 코인까지요? 아니요, 아니요. 킹까지. 그, 또한? 5개의 코인이 있었고 one for each. 이거는 즉, 즉 뭐였다? 각 그레인을 위한 것. 뭐? 어떤 그레인?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워크북 좀 할게요, 우리.